간단한 퀴즈입니다. 두 개가 있죠. 첫 번째 퀴즈는 동전이 하나가 있습니다. 하나가 있는데 이걸 토스해서 테일이 나오면 뒷면이 나오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만약 헤드가 나오면은 뭐 지금 이제 헤드를 이 부분을 헤드로 하고 숫자가 있는 곳을 테일이라고 합시다. 만약 헤드가 나오면은 다시 한 번 더 던져보는 거예요. 던져봐서 또다시 헤드가 아니죠. 던졌어요. 그 다음에 뭐가 나오든 그걸 이제 억셉트하는 거예요.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? 한번 던져가지고 테일이 나오면은 그것을 테일로 기록을 하고 헤드가 나오면은 한 번 더 던져가지고 테일이 나오면 테일로 기록하고 헤드가 나오면 헤드로 기록하는 거죠. 그 경우 P of H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퀴즈. 두 번째 퀴즈는 동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. 하나는 페어 코인, 하나는 unfair coin입니다. 하나는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의 확률이 2분의 1, 2분의 1씩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. 그럼 fair coin의 경우에 P of H는 0.5, unfair coin의 경우 P of H는 0.1이라고 할 때 만약에 헤드가 나왔다. 그죠? 헤드가 나왔다면 그 동전이 fair coin일 확률은 얼마인가? 이게 퀴즈입니다. 우리가 예전에 많이 공부했던 total probability와 base rule을 적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.